안녕하세요, 마레님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물망 스탠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렁이는 물결 위에 화려한 해파리들이 동동 떠다니는데 마치 작은 아쿠아리움을 보는 것 같아요. 댓글에서 추천해주셨던 조명까지 추가했더니 환상적인 분위기까지 완벽해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기존 원통형 아크릴에다가 요 슬림한 버전을 추가해서 물망 스탠드를 이중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자연경화 레진 없이 UV 레진으로만 도전해 볼 거예요. 테이프 위에 고점도 UV 레진을 동그랗게 짜주시고요. 원통형 아크릴 큰 사이즈 먼저 붙이고 작은 사이즈도 위치 맞춰서 가운데에 잘 붙여주세요. UV 램프에서 3분 이상 완전히 경화시켜 주시고요. 깔아놨던 테이프 제거해 주세요. UV 레진은 수축 때문에 빈틈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막아야지 나중에 오일이 새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3분 큐어링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코팅해서 절대 새지 않도록 철벽 방어를 해줄게요. 반대쪽 구멍은 테두리만 살짝 연장해준다는 느낌으로 막아볼게요. 원통 뒤집어서 붙이고 똑같이 큐어링하면 돼요. 테이프 제거하고 옆에 튀어나온 레진은 니퍼로 뜯어내면 깔끔해요. 이렇게 하면 드릴 작업 없이도 구멍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로 오일이랑 파츠들 넣으면 돼요.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해파리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파츠는 스티커를 잘라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대로 작품에 바로 넣었는데요. 오일에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스티커가 점점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원하는 스티커를 잘라서 뒷면을 떼주시고요. 뒷면에 먼저 UV 레진을 한 겹 올려주세요. 그리고 3분 큐어링 해주시고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레진으로 코팅하고 3분 완전히 큐어링 하는 거예요. 그럼 오일에 들어가도 짱짱한 스티커 파츠가 완성돼요. 제 해파리들은 이미 휘어졌지만 여러분의 해파리는 소중하니까요. 가운데에 오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잠깐 막아주시고요. 파츠 넣기 전에 워터볼 오일 반 정도 미리 채워줄게요. 잘라놓은 스티커들 속속 넣어주시고요. 투명 육각 글리터도 속속 집어넣었어요. 이제 워터볼 오일 마저 채울게요. 테이프 떼어내고요. 가운데 공간에는 물에 워터볼 도색제를 섞어서 채웠는데요. 파란색에 초록색을 소량 섞으면 바다 느낌을 좀 더 낼 수 있어요. 진주펄은 한 꼬집만 넣으면 충분해요. LED 전구 위에 고점도 UV 레진 한 겹 올리고 뒤집어 붙여서 큐어링 하고요. 연결부 한 번 더 코팅해서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드등으로 변신해요. 안쪽에 생기는 물결이랑 동동 떠다니는 해파리들이 잘 어울리죠? 머리맡에 두고 무드등으로 쓰기도 하고요. 잠이 안 올 때 이리저리 움직여서 해파리들이 헤엄치는 걸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조명을 켰을 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밤에 불 끄고 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진짜 밤바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물결이 일렁거리는 게 너무 예쁘죠? 진주펄이 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진짜 최고예요. 오늘은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아쿠아리움 스탠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오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